6회기까지를 두루 이제 찾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더 넓혀서 총류히 장지하면, 그 다음에 비슷한 무리에다가, 그죠? 무리류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종류가 되는 거죠. 비슷한 종류끼리 거기다가 얼마든지 갖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하여서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 자라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넓혀서 해석을 하면은, 천하에 능히 할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능한 일들이 다 하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 할수 있는 일들이 그 속에서 다 나타나나니. 그래서 밑에부터 먼저 읽을게요. 현도하여 신덕행이라. 도를 드러내고 바로 덕행을 신비롭게 하는지라. 야, 덕행으로 베풀었더니 사람들이 참잘 따르더라. 이런 데일까. 이 역속에서 그거 배우라 이 소리죠. 이러한 까닭으로 가여 수작하며 가여 오시느니라. 가이로서 우리가 수작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신비로운 이런 이치들이 나오는 게참 신통하더라. 그래서 신과 더불어서 수작도 하고, 그 다음에 가이 또 신을 돕느니라. 신은 모든 걸 바르게 하려고 할 텐데 잘못되는 것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 이를테면은 우리가 뭐예요? 천지자에는 온갖 그 뭐예요? 그 지진도 일어나게 만드는데 미리 지진계를 알고서 피할 수 있는 방법들 다 그런 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일이 범람한다 그러면은 뭐죠? 해안에다가 그죠? 이런 그 아주 튼튼한 뭐 방벽을 쌓거나 아니면 그쪽까지 사람들 가서 좀 떨어져서 살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신을 돕는 일이고 수작하는 일입니다. 뭐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활치 변화지도다. 그래서 변화를 아는 자. 기지 신지 소유호인적. 그래서 신이 하는 바를 알진적. 신이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아니까 뭐예요? 미리 예측해가지고 대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고에 대한 주석 다시 한번 저 위에 올라가서 주석부터 보겠습니다. 인이신지라는 것도 보면은 인이신지 밑에 보면은 위이성육효 이미 육효를 이루어서 시기효지 변여 불변하여 그 효가 변했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보고서 이위 동정즉, 그래서 움직이는 것, 그죠? 동괴 정, 그죠? 움직이느냐, 고요하느냐, 아,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그 다음에 움직일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별달리 없이 그냥 현재대로 그냥 진행되느냐라고 할 경우에는 일괴 가변이 위 64개니.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동정에 따라서, 그일 전에, 동정에 따라서 한 개의 괴에서 뭐예요? 한 개가 변하면은 바로 64개가 다 나오죠.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건괴라 그러면은 여기다. 변할 수 있는 괴가 확률이 얼마가 돼요? 두 번이죠. 둘, 둘. 양 아니면 양 아니면 둘, 둘이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 2의 6승이죠. 2의 6승이면 얼마가 돼요? 64죠. 괴 안에서 64개가 다 나오더라.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인이신지 총류이장지니까 좌악기까지 다 끌어다 느릴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64개니 이정 길륭하니 그래서 이로써 길륭을 정하니 범 4096개라. 그또 늘리면은 어떻게 돼요? 64 곱하기 64 그러면 4000 그죠? 얼마든지 늘려 가지고 이렇게 더 늘릴 수가 있더라는데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64개 내에서 아마 다 해결됩니다. 이제 늘려 봤자 그죠? 다시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나타나고 나타나니까 왜냐하면은 64개가 또 어떻게 돼요? 64개에서 또 여러 가지 아까 좀 바뀌는 방법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니까 느린데 요거 의미로 쌍호호시왈 안 4096개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쌍호호시 같은 경우는요 주자가 조금 이상한 소리 했다가 바로 쫓아가서 뭐라고 해요. 이를테면은 그 변, 하여튼 뭐그 나중에. 그래서 사진입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무, 연수, 개연수 얘기죠. 아, 초연수 참, 초자를 붙자를 갖네. 초연수 변법지, 아, 변괴지 법이니, 초연수의 변괴의 법이니, 바로 상현, 계몽 원괴, 원괴획편이라 주자가 쓴 것이 바로 계몽편입니다. 몽미함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바로 이제 좀 몽께에서 표현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 계몽편에 계몽의 아 계몽편이 아니죠. 계몽의 원괘의 획괘편에 자세히 나타난다 그랬는데 굳이 이 지금 뭐야 그 변괘 같은 경우도 특히 해석하는 거는 그 누구의 소강절의 황극경세를 왜 근거해서 썼기 때문에
황급경세를 잃지 않고는 주자가 얘기하는 거 우리 이해 못한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더라 하고 참조를 하십시오. 초현수하고 그다음에 또 그냥 이쪽에 전부 그 오로지 점치는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주자는요, 주자는 주역을 그 표현을 하면서 철저하게 뭐냐면 점소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이대전이라고 할때 정자의 전은 의리학적으로, 그러니까 군자의 학문으로 해석하고, 주자는 자꾸 이제 그 점서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초현수나 아니면 소강절이나 소강절의 매화역수 쪽에서 이렇게 끌었다가 자꾸 설명하는 것들이 많은데 좀 헷갈리니까요. 그냥 적절히 이때는 그냥 보아서 그런가 보다만 하고 일단은 넘어가세요. 이게 다 공부하고도 시간이 남으면 그제서 이제 뭐 초현수를 찾아보든 뭐 이렇게 하든 보면 되니까요. 그 아니더라도 자체에서 충분히 이렇게 젊게 공부하면서 주역 전체를 아우르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정자왈 현명어 도의, 그죠? 도에서 또 도를, 그죠? 도를 밝게 드러내서 현기 공룡지 신이라. 그래서 그 공의 쓰임의 신비로움을, 그죠? 신비로움을 나타냄이라. 공룡의 신, 뭐 이렇게도 상관없고. 그러므로 가여 응대 만변하여, 가히 만변을, 그죠? 만변에 응대하여서 가찬 우어 신도의니. 바로 신도를 가히 도울 수가 있으니, 왈 이것을 뭐라고 하다? 우리가 여천지 합기덕이라라고 할때그 합덕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천지 합기덕. 주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건궤 문헌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확실하게 한번 찍어 두고 가면은 좋을 겁니다. 요거는 공부하기 전이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건데요. 몇 페이지냐면은 17쪽. 17쪽에 보면은 요거 가끔 썼던 말이었죠. 17쪽 맨 윗줄에, 윗줄에 보면 맨 끝에 쪽, 그죠? 부대인자는 찾으셨나요? 무릇 대인은 이거죠. 무릇 대인은 여천지 합기덕하고 바로 이겁니다.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한다. 그래서 합덕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가여 우신이라, 가히 그 신을 돕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그죠. 천지와 더불어서 덕을 합하며 여유를 합기명하며, 일월과 더불어서 그 밝음을 합하며, 여사시 합기서하며, 사시와 더불어서 그 순서를, 그죠? 합하며, 여귀신 합기 길룡하여, 귀신과 더불어서 그 길룡을 합하며, 선천이 천불이하며, 하늘을 먼저 하여도 하늘을 어기지 아니하며, 후천이 봉천시하나니, 하늘을 나중하여도 하늘의 때를 받드나니, 천차불이온, 하늘 또한 어기지 아니할진대, 이 황어 이놈이여 하물며 사람이며 하물며 귀신이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인이라라고 하는 것을 공자가 이와 같이 딱 규정을 표현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것도 외울 거 어렵죠. 대인은 먼저 천지와 더불어서 덕을 합해야죠. 천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시가 있, 아니 해와달이 있죠. 그래서 밝음입니다. 해와달이 있으면 사시가 있고, 사시는 순서가 되고, 그 사시 속에서 모든 만물을 내는 묘용의 작용, 바로 귀신이죠. 그래서 귀신과 더불어서 그 길룡을 합하고, 그 귀신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죠. 그래서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거는 일단은 한번, 그래서 뒤에 보면, 앞에 보면은 천지와 더불어서 합기덕이라, 그래서 이 문장은 뭐냐면 합덕문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합덕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행신문 얘기했었죠. 행신문과 더불어서 옛 사람들이 참 즐겨서 읊었던, 외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합덕이라 그랬고, 인유순리 성공이요, 사람은 오직 이치의 순화에서 공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찬 천지지 화욕이니라. 한 천지의 화욕을 바로 돕느니라. 저, 그죠? 혹시라도 뭐 잘못해, 약간 좀 그걸 사람들이 고쳐서 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자의 그 앞에서 신, 뭐냐, 현도라고 할때 도라고 하는 것은 인사현이니, 말로 인하여 이건 나타내는 것이고, 행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로, 그죠? 수로서, 수로 인하여서 바로 신비롭게 하는 것이고, 수로서 신비롭게 하고, 수작이라고 하는 것은 위응대, 응대를 이름이고, 우신은 위조 신화지 공이라. 그래서 신화의 공을 바로 돕음이라. 그 다음에 이제 공자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자가
왈지 변화지도, 즉 변화의 도를 안다면은 곧 바로 뭐냐? 지 신지 소이하여 신이 하는 바를 알고. 그래서 합녀 상문 상련하고 이것은 바로 위 문장과 더불어서 서로 연결하여서, 그죠? 연결하여서 합했고 불합제하라. 아래와는 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아, 이전에 이게 좀 섞였다고 그랬죠? 앞에 그 뒤에 있는 문장하고 섞이니까 여기에서 구장이 끊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자의 변화지도는 위 상문 수법시하라. 상문의 그 여러 가지 수의 법도가 이것이라. 이것이니 비인지 소능 위고로. 사람이 능히 할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자께서 찬미하, 부자가 이 글을 이렇게 써놓긴 하셨지만은 부자 스스로도 찬미하시면서 문인들이, 에다 자활이라는 글자를 더하여서 이별 상문이라 위의 말씀과는 별도로, 그죠? 좀 달리 표현했다. 다 공자가 쓰인 말씀, 쓰신 말씀이지만은 마지막에 한 문장은 공자가 다 정리해놓고도, 아, 내 글이 훌륭하다가 아니라, 아, 참이 역도라고 하는 것이, 옛날 성인이 이걸 발견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참으로 훌륭하구나라고 하면서 찬미하신 말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었다라고 했고요. 본인은 이게 점치는 얘기니까 주자가 열심히 이런 건잘 정리합니다. 언천지 대연지수라 그랬죠. 천지의 대연의 수라. 천지 대연의 수와 그 다음에 설시국기지 법이라. 설시하고 시초점을 그저 세고 그 다음에 시초를 세고 그래서 궤를 구하는 법이라. 연이나 또한 이거는 양야라. 생략됐다라는 것이죠. 글자를 요렇게 쓰면은 알고 아래 이래 쓰면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양야라 생략함이라. 생략했으니 의기상은 그 자세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어 태복 서인지관. 옛날에 보면 태복관이 있고 서인관들이 있죠. 국가의 관리에 다 두었습니다. 여기에 다 있는데 지금은 불가고의라 고찰할 수가 없으니 기가 추자는 그 가의 추론하는 것은 내가 쓴 계몽편에 다 갖춰서 말해 두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자는 어쨌든 이러니까 그중에서 하나 그 뒤에 나오는 서희 역시 그 주자의 그 주자가 그쓴 내용인데요. 어쨌든 점치는 방법은 요 방식대로 하면 제일 좋고 어쨌든 옛날에 거를 나름대로에 세워 가지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그 수에 우리가 사상 책수 있죠? 사상 책수.